오늘의 공략주를 들어보겠습니다.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로 갑니다. 이권희 차장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? 오늘은 그 반도체 쪽에 소재로 관련한 그 원익 QNC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뭐 지금 현재 시장이 별로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2분기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2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들에 대한 집중이 좀 많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2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할 전망으로 보이고 원익 QNC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2분기 실적을 보면 예상은 한 지금 가이던스는 217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한 230억 이상 달성할 걸로 보이고요. 재차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갱신할 걸로 보이는데 이게 작년에 전체 영업이익이 412억이었는데 지금 6개월 만에 사실은 430억 이상을 상회하는 그런 영업이익을 보일 걸로 보여서 일단 뭐 최근에 이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박스권을 좀 돌파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. 내용으로 보면 뭐 3D랜드나 파운드리 업체의 이제 캐펙스 경쟁이 이제 심화되면서 점점 좀 수혜를 더 입을 걸로 보이고 특히 이제 코팅 방식이 진화하면서 그동안 이제 조금 영업이익 면에서는 좀 떨어져 있던 세정 사업 분야가 좀 더 실적 모멘텀을 더 끌어올리는 뭐 그 분야로 이제 사업 분야로 좀 작용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1차로 한 2만 원대에서 3만 원까지 상승할 때 무렵이 1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이었고요. 오히려 1분기 실적 나오고 나서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2분기 실적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스타트해서 아마 2분기 실적이 나올 때쯤이 아마 고점이 좀 되지 않겠냐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3만 원 부근, 그다음에 목표가는 4만 5천 원, 손절가는 2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자, 이 원인 QAC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. 말씀처럼 박스권을 돌파하느냐, 그리고 전고점을 눈앞에 두고 만약에 이것을 돌파하게 된다면 네, 또 추가적인 어떤 기대감이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. 그 어떤 돌파의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요?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은 이미 시장에서 많이들 알고 있는 이슈이기도 한데요. 일단은 뭐 돌파 예. 모멘텀은 당연히 뭐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실적이고 결국엔 올해 영업이익 자체가 2분기에 만약에 230억 이상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뭐 연간으로는 거의 800억 이상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주가가 결국에는 뭐 작년에 400억대, 뭐 평소에 뭐 안 좋을 땐 200억대 벌었던 회사가 뭐 거의 지금 두 배 이상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이제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부과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. 그럼 여기서 충분히 뭐 한 50% 정도 레벨업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뭐 시장 자체가 특별히 이제 뉴스에 따라 너무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긴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꾸준히 올라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실적을 보고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지금 타이밍은 특히 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. 또 지금 말씀하셨던 지금 시점이 이 곧 있을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섹터 들의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는 만큼 또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. 기왕이면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길 바라면서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